내일이 현충일이죠.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군 영웅도 전적비에 왔는데 내일 현충일 행사를 위해서 여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네요. 아유, 오늘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. 제 68회 현충일 추념 행사 내일 9시 50분 해군 영웅도 전적비. 이야, 너무 잘했습니다. 여기 뭐 단상도 다 해놓고 아까는 참수리 고속정에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영웅도 전적비에서 약간의 묵념을 하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명색의 육군 장교 출신인데 우리 선배 장병님들의 명령에 머리를 숙여야 되겠죠. 해군 영웅도 지구전투 전사자 중위 임병래님 1조, 박동진 2조, 홍시웅님 등 해서 한 10명이 넘게 계시네요. 대한청년당 방위대원도 계시고, 이거는 민간인 분들이시구나. 해군 영웅도 전적비. 한국군과 유엔군이 9월 15일날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해군 장병 및 현지 청년 방위대 이분들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 군 간부들 지원율이 상당히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장면을 좀 보고 그래도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이 좋은 직업을 많이 좀 지원해주고 신청해주기를 바랍니다. 이제 이 나이든 형은 뒤에서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 되어버렸네요. 그래도 저는 예비역 장교라서 만 50세까지면 전쟁이 나면 바로 갑니다. 예, 저는 바로 전쟁터 가야 되고 강원도 천원으로 저는 갑니다. 가서 몸은 좀 녹슬었지만 아직 정신은 녹슬지 않았습니다. 예,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짧게 묵념을 하고 오늘 귀가 주셔 있도록 하겠습니다. 태극기가 나 붙이고 있습니다.